0829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비드로셀입니다. 비드로셀의 테마는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S, 전력 저장 장치, E가 있습니다. 비드로셀, 은,는 동사는 리튬 1차 전지 중 가장 시장이 큰 리/SOCLE 전지와 리/MNOE, OEM, 전지 분야를 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음 리튬 1차 전지 시장에서 프랑스 사프트, 이스라엘 타디란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음 88년 미국 그레이트 배치사로부터 기술 제휴를 한 이후로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리튬 1차 전지만을 연구, 개발해 왔으며 91년 이후로 양산을 시작해 현재까지 양산 설비를 자체 개발해 오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배터리 및 리튬 전지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충남 당진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동사의 제품은 크게 밥인 타입과 온드 타입으로 구분되며 한국 사업부와 미국 사업부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대시 리튬 1차 전지 글로벌 시장 양호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75~80% 정도에 이르고 있음 재무 대시 리/MNOE 등의 수요 확대와 수출 운송료 증가에도 주력인 리/SOCLE의 국내 수주가 부진함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애프터 서비스비, 수출재 비용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외화 관련 수지 개선과 금융자산 처분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전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 미터 부문의 국내외 수주 정상화와 군용 무전기 교체 사업에 따른 전지의 수주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2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비드로셀의 시가총액은 274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비드로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88위입니다. 비드로셀의 상장 주식수는 2153만 9100신두 주입니다. 비드로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비드로셀의 퍼은 15.9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9.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9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8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0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6배, 8,1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1,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3번지억 원, 182억 원, 17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1번지억 원, 141억 원, 170억 원입니다. 비드로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번지 69%이고 유보율은 1484.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3.68이며 전일 대비해서 5.73-0.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1.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5-1.8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드로셀의 2022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400원보다 6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4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드로셀의 종가는 12,750원이며 주가가 비드로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드로셀의 종가는 12,750원이며 주가가 비드로셀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비드로셀은 는 거래량 61,800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2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2,23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035주, 교보에서 6,500주, 키움증권에서 5,16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00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11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195주, 한국증권에서 5,80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886주, 삼성에서 3,8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29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2,82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관련주 빅드롯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